헌법재판소가 내일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문꼬리 3인방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은 아예 이사를 갔고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잠적해버렸습니다. 이렇듯 교묘하게 계속 출석을 피하자 헌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.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최현식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 검찰청사에 출석했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.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마지막입니다.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5일 헌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헌재에서 소재 탐지를 요청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탐지 실패를 통보한 데 이어 어제도 헌재에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 이철성 경찰청장은 각각 거주지에 10번 가까이 갔지만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일 종로구 집에서 아예 짐을 빼 이사했습니다. 경찰은 이 전 비서관이 새로 전입 신고한 집에 찾아갔지만 집은 비워진 상태였습니다. 안 전 비서관 역시 주소지인 강남의 아파트에 우편물만 쌓여 있고 행방은 묘연합니다. 그러나 경찰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. 범죄 수사가 아니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조회 같은 강제 수사 기법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내일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사람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. TV조선 최현식입니다.